안녕하세요, 가오루님. 잠시만요. 여보, 카드 좀 줄래? 치킨. 있어, 3,000원? 어떻게 있어? 그거 문 앞에다 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이, 하나, 둘, 셋. 이건가? 가오루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봐요, 그쵸?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마이크가 내려가 있었구나. 자, 마이크 내려가 있었네요. 조금 멀리다 놓고.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지냈어요, 가오루님. 잘 지냈어요? 여기 지금 보이나요? 여기 있구나. 아이고, 정신이 없었네. 세팅을 하느라고, 급하게 집에 들어와서. 급하게 들어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그 뭐지? 미스트롯 타는 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미스트롯 보시나 보다. 안녕하세요, 김희찬님. 안녕하세요. 슬라마말람 아빠카파르 바이크 바이크 사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I'm good. 자스민님, 안녕하세요. 자스민 들어오셨구나. Hello, 토픽. 오늘 정신 없었어요. 아침부터 오디션을 보러 가가지고. 아이고. 네, 오늘 가오르님 1등이에요. 잠깐만요. 오늘 9538님 안 들어오셨나? 양민정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가볍게 그 치킨 먹으려고 우리 9538님이 굽네 치킨 그 쿠폰을 선물해 주셨어요. 지난 방송 보니까 이사하셨더라고요. 네, 여기 이사한 집입니다. 우리 성우님께서. 오늘 우리 9538님이 이 치킨을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제가 치킨 지금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재도님, 안녕하세요. This is Korean chicken. Fried chicken. 일단 가볍게 조금만 먹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오늘 오후부터 그 뭐지? 오디션 보러 가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연기 영화 오디션을 오늘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 대사 외우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방금 영상 켜기 전까지 한 30분 동안 잠깐 누워 있었어요. 아, 자스민님, 다름이 아니고, 아유, 제가 앨범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 우리, 네네. 영화 요즘은 이제 조금씩 오디션이 잡히고 있어서 확실히 코로나가 뭐 상황이 나아진 거 아닌데 조금은 잠잠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와우 와나 솔직히 이거 굽네 치킨 진짜 좋아하는데 와 진짜 와 아우 자스민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우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스민님 감사드려요 아이고 잠깐만요 이 세팅을 여러분들 치킨 먹으니까 세팅 좀 해놔야겠네 아니요, 지금 우리 미나 씨는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저는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정민님. 아, 랄라라니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밥을 제가 못 먹어가지고 급하게 우리 9538님이 저한테 치킨 쿠폰을 싸주셔가지고 제가 먹으려고. 이걸 딱 10시에 맞춰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고블링 소스는 뭘까? 오, 특이하네. 고블링 소스. 국내 고블링 소스. 여러분들 잘 들리나요? 아, 시남깨님 안녕하세요. 마블링 소스. Thank you, Jewel. 그러니까 오늘 모모님, 9538 영아님이 조금 바쁘신 날인가 보다. 괜찮습니다. 우리 천천히. 지각 벌금. 아이고, 괜찮아요. 어우, 뜨끈뜨끈한데? 저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김기현님, 안녕하세요. 퇴근 중이에요. 아이고. 아유, 시켜 맛있다. 안녕하세요, 김계현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거 맛있다. 이게 확실히 건강한 맛이네.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도 뭐라 그래야 돼? 무슨 그 치킨만 먹지 말자고. 내가 이거 굽네 치킨도 좋아하고 저는 비비큐도 좋아하거든요. 맛있네. 여보 보여요. 조심해. 얼굴이 안 보인다고? 얼굴로 싸볼까? 아이고. 이영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영신님도 오셨다. 이제 많이 오셨네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나이 더 먹기 전에 헬로 메가, 헬로 리스티아니, 안녕하십니까 소비 세비트리 슬라마 말라. 저도 나이 더 먹기 전에 가고 싶은데 연애도 하고 필립처럼 가정 꾸리고. 양미정님, 물론 좋은 일이죠. 근데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행복한 일이죠. 우리 양미정님도 좋은 짝이. 아이고, 너무 시끄럽다.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아, 오늘 정신이 없네 확실히. 우리 양미정님에게도 좋은 일이, 좋은 인연이 나타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폰과 컴 두 군데 모두 켜놓고 유튜브 보는데 폰이 2초 빠르네요. 아이고, 자스민님, 폰과 컴 두 개 보관하나요? 이게 굽네 치킨, 우리 9538님께서 쿠폰을 싸주셔가지고 제가, 굽네 치킨 시켜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굽네 치킨이 기름기가 없네. 김신디님,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라방.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오늘은, 미스트롤을 하는 날이어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방금 전까지 미스트롤 보다가, 빨리, 방송 피라 그래가지고, 이게, 고블린 소스가 맛이 특이하네. 아우, 이제 뭐가 좀 들어가니까 기분이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물리나 리님,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그런가요? 저 맛있게 먹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치킨하고 밥밥은, 밥배는 또 따로 있잖아요. 치킨 배 따로, 밥배 따로. 아, 제방 본 거예요? 나 또. 나 그 맨 위에 있는 코카콜라 좀. 확실한 정보만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확실한 정보든 말든. 다스미님. 싱가포르에 굽네 치킨이 없어요? 그 오른쪽 맨 위에 있을 텐데. 아, 진짜 싱가포르는 없을 게 없을 것 같아. 없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생각 의외네요. 아, 오늘은 맥주 말고 코카콜라 한번 먹어볼까 봐요. 여보, 이게 보여? 거울로 보였어 방금. 진짜? 진짜? 옷 안 입고. 이거 그게 아니야. 골라드 제가 골라서. 큰일 날 뻔했어 방금. 노출할 뻔했어. 거울 왜 거기다 놓? 거울 뭘 항상 여기. 아, 그러네. 거울이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됐네. 아, 생맥주를 딱 갖고 왔는데. 아, 9538님 오셨다. 9538님, 굽네 치킨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굽네 치킨 안 먹어봐서 그냥 맛없다고 하겠지만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일단 이거 마저 하고 먹으러 갈게. 아우, 아, 이거지. 아, 스트레스 풀리네. 감사해요.
미나 언니 나타날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저 진짜 좋아요, 이거. 우리 9938님이 치킨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그 기름에 튀긴 게 아니라, 그 에어프라이로 한 듯한 약간, 에어프라이로 한 것처럼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건강 음식 같아요.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여러분, 그게 뭐지? 제가 깜빡했는데, 그 수제간식, 고양이 수제간식 저희들한테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분, 아, 그분이 누구셨어요? 아이디가 뭐였지?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수제간식, 고양이 수제간식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This chicken is crispy. 새벽까지 온라인 회식하느라. 아, 너무 맛있다. 하나 더 갖고 와야 돼요. 아, 그거 있네. 여보, 여기다 쌓아야 돼요. 이쪽에다. 옷도 까매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아, 너무 맛있다. 간첩이 간첩?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을 좀 어둡게 해줘야 돼요. 이게 훨씬 나아요. 아니, 불을 어둡게 간신히. 간신히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이쪽에. 좀만 어둡게 이거 해줘. 봐봐. 좀 이렇게 어둡게. 보고 오네. 아니, 근데 지금 좀 밝아졌어요. 시모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이 전해준 쿠폰을 드신 치킨 맞아요. 우리 9538님이 나 치킨 먹어가지고 쿠폰을 나 지금 보내주셨어요. 씻었거든요. 소리 크다. 치킨 먹으러 잠깐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남편 라이브 방송 실방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깍깍두기로 아, 지금 근데 씻느라 나도 한번 먹어보자. 아, 나 컵, 나 컵. 우리 고양이 간식 이정민님, 김기환님 안녕하세요. 양미정님 안녕하세요. 9538님, 우리 치킨 잘 먹을게요. 고양이 간식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분이 누구지? 전재도님 안녕하세요. 미나 언니 카톡 하세요. 미나 씨도 좀 드셔야죠. 먹어야죠. 저 지금 씻느라 지금 씻고 오느라 모모님 안녕하세요. 모모님 안녕하세요. 아, 치킨. 남편이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게, 오늘 집에 쿠팡에서 고양이 그게 물품이라서, 제가 어저께 우리 고양이 사료랑 이만큼 샀거든요. 우리 애기들 떨어져가지고서. 그거 내일 도착인데, 왜 벌써 왔지? 했는데, 딱 뜯어봤는데 편지가 있는 거예요. 짧은 쪽지가. 딱 봤더니 생각이 난 거야. 저희 토요일 날 어떤 분이 뭐 수제간식 보내드린다고. 누군지 누구였지? 기억하세요? 시모나님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눈썹만 그리고 왔어요. 눈썹이 좀 흐려가지고. 안녕하세요. 간식. 영신기님.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김계아님도 저 봤어요. 댓글 다. 여보, 이거 너무 먹어봐. 감사해요. 나는 내가 이거는 좋아하는 부위. 이거 닭가슴살 부위. 이거 진짜 이거 찍어 먹어봐. 맛있어요. 와, 이 소스 뭐야? 되게 맛있는 소스다. 뭐 어떻게 알았어? 치즈 그 소스 치즈 소 넣어놔. 치킨 파코 소스. 양미정님, 민원이 꼭 카톡 주세요. 무슨 카톡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아, 이거 진짜 특이하다. 멕시코 맛이다. 필미보나를 이정민이 고양이 좋아하시나봐. 이따 보여드릴게요. 신할게요님, 말랑 시라 안녕하세요. 말랑. 근데 진짜 굽네 치킨 맛있네. 진짜 에어프라이로 제대로. 마블링 소스 맞아요. 잘하시네. 하나 더, 이거는 뭐야? 치즈 소스? 이게 마블링 소스 잘하시네. 맞아요. 마블링 소스. 혹시 우리 9938님이 센스가 좋으시네. 야, 인스타 하시는데 카톡 안 하시나 저는 이런 보다. 거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고
몇년만에처음먹어보는건데최선아님최선희님안녕하세요피미나님좋아요눌러서감사합니다강아지이름은두이에요얘엄마가얘친동생의 어미를키우다새끼세마리낳는데완이두이콩이완두콩이렇게세마리를낳아서동생이어미랑완이랑콩이키우고제가두이한마리아최선희님감사합니다김신디님은아이고신디님감사합니다아이고우리신디님이그멤버십어떻게가입하냐고물어봤었던것같은데그래그럼그댓글을댓글로너뭐알아방법은쉬운데나중에조금이따가알려드려야겠다완치즈맛이나는데국내괜찮네맛있어좀원래맨날교촌치킨만먹었거든이게맛이건강한맛이잖아 ASM 맞아여기냄새이거소리엄청나건강한맛이야저방금유산소1시간아유산소한50분걷다가살짝뛰면서걷다가지금씻고여기온거라머리에젖어있어요영아님안녕하세요김신디님감사합니다영아님김신디 님아영아님오셨네 Thank you 영아님저번에제가그립에서영아님이아이디얘기해주셨는데몰라가지고반갑게인사못하고나중에알아봐서죄송해요김신디님 Where are you from? 미국에사시는분인가요신디신디이름너무귀여우시다발랄한이름구호산빨리엠너무맛있게먹고있어요감사해요 시모나님미나님어머니도미인이시던데자매분들죄다어머니잘모셔서감사합니다오빠까빤라이브코인컬처마아영아님남편이 I don't have a 실방할때뭘안먹으면뭔가허전하다그래가지고저녁을안먹고항상기다렸다가실방할때먹어요여러분들오늘그피부가제가저희가좋은것같아요응나도오늘아침에인기나는거봐나어김초코님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신과함께맞아요미인가족맞아요우리장모님이치콜이에요치콜아름다우시죠근데그온저희들이며칠전부터그콜라겐을먹고있긴한데진짜그것때문에그런건지모르겠지만여보2주는먹어야된대그니까내기분일걸우리한 4, 5일정도먹었잖아눈기나요근데지금발랐더니그게뭔가좀도움이있으면있나봐요이피부에영아님포켓토시락언제왔어요지금저지인들은오늘오고어제오고너무늦게와서너무늦게왔다그러더라고요월요일부터택배가갔을텐데한이틀걸렸나봐요지금벌써콜라기 3알씩먹어요아3알씩세알씩먹는건데한달한병에한한알씩아한병에한달치영아님포켓토시락오늘어때요오늘왔어요너무늦게왔다괜찮으세요죄송해요그업체에서좀아그날배송이밀렸나봐너무그배달아니뭐지주문하기도힘들었대다운됐대내지인분도방송들어왔다가우리아래층사는분고양이밥주다가친해진분있거든요아김정민님안녕하세요어그분오늘받았대오늘받으면은양호한건가요좀늦은거원래나는항상쿠팡으로오늘무슨요일이죠근데이게밥주문이들어오면그때밥을지어가지고만들어서보내는거래요아수요일이네어이게3일걸렸네3일아니라밥을지어서만들어서보내더라아그래요어그나도놀랬어어어이거어머어머소스쏟았다여보가쳤어아미안해아9538님은어제받으셨고영아님은오늘받으셨고이게어제오늘이렇게간것같아아잘먹어요다행이네요저희아이들도잘먹으니까좋다다행이다근데진짜먹어보니까맛있더라고요저저번주아저그날방송할때5개떠가뜯어와서3개먹고 1kg 가빠져있어요왜냐면그전부터일주일먹으면서빠지다가전날3개먹었는데도이게그빠지는그라인을타고 1kg 가빠졌더라고요세개나먹었는데아또언제하냐고문자보냈어요또하면저도좋죠저지금아껴먹고있어요그게한박스다먹고한박스남아있어가지고남편이맨날먹으려서내가스케줄있을때살뺄때그때먹자면서아껴먹고있어요지금 아타고난것도중요하긴한데요즘은왜냐면타고나도예전분들어아기친부님오셨다아기친부님안녕하세요어감사해요여보아기친부님또나와주셔서감사해요
아니 왜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아기 너무 친무님. 감사해요 아기 친무님. 아, 너무 선물 감사합니다.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지고. 그 타고난 것도 중요한데 예전에는 아무리 타고나도 이렇게 좋은 거 없을 때는 다 막 좀 피부도 빨리 늙고 나 어렸을 때만 해도 30대 되면 배우들도 막 늙었었어. 그래서 내가 아 서른 넘으면 여자는 늙나 보다 했는데 지금 무슨 50살 돼도 관리만 잘하면 안 늙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챙겨 먹고 정말 좋은 시절 같아요. 그죠? 어 세상 오빠 문경아 안녕. 오늘 두 분 얼굴 보니 너무 좋아요. 자주자주 올게요. 필립 씨 먹방 최고래. 아니 먹는데 소리가 너무 잠시만요. 나는 시끄러워서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이자스미님 기다렸습니다. 아 세상 오빠 TV를 기다렸나요? 9538님 감동 감사합니다. 와 세상 오빠 어 낚시하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그 가수 척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봤지 그 유피랑 노래 비슷한 거 척 노래 진짜 좋았는데 그 동생이에요 아이돌 출신에 김신디님 미나님 최강 동안 곧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저 엄청 노력해요 지금 그 콜라겐 또 열심히 먹고 있고 아이고. 요즘에 계속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오늘 유산소도 1시간 가까이 50분 하고 아기 친구님 오늘 일찍 주무시나 봐요 오늘 벌써 가신대요? 자려고 아. 준비하다가 방송이 켜있어갔어요 아. 자려고 준비하셔서 오늘 일찍 주무시네요 진짜 우리 캣타워가 어디서 샀냐면 쿠팡에서 샀어요 근데 좀 가격대가 있나 4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그치? 남편이 놀래더라고요 캣타워가 저렇게 비싸? 막 이러면서 두 분 11시 주무시면 아침에 몇 시? 저희는 11시에 안 자고 2, 3시에 자요. 그래서 일 있을 땐 일찍 일어나고 일 없는 날은 뭐 일어날 때 일어나요. 12시까지 잘 때도 있어요. 영신님, 민아언니 뭐 너무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그 직업이 직업인지라 열심히 뭐 30대부터 저는 열심히 몸에 좋다는 거 이런 간식 좋아하니까 몸에 좋다는 거 많이 챙겨 먹었어요. 막 그때는 알약 통에다가 다 샀어요 저도 그런데 투자를 좀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유지를 나를 먹어도 유지가 되지 한번 무너지면 좀 유지하기 힘든 것 같아요 늦게 자요 아기 친문이야 민지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미나 언니 민지님 항상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민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번 주 토요일 날 방송할 때 후유증 없었나요? 전 그 다음에 힘들었어요 야 저희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잡지 않았으면 엄마 전화해서 너무 오래 한다고 그만하고 그날 밤 샜을 수도 있어요 빛난다 여기 잘 나온다 조용 그날 아기 친모님도 아 그러네 그치 빠짐 나도 오늘 그렇다 콜라겐 탓은 아닐 거야 우리 지금 일주일도 진짜 안 일주일밖에 광란의 안 되는 토요일이었어 일주일도 안 되는 거 불편한 저희가 뒷부분은 지웠잖아요 너무 창피해서 안 올렸어요 뒷부분 어이구 콜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나도 맛있더라 저희가 콜라를 원래 안 먹는데 치킨 먹을 때는 아니, 이런 음료수를 먹어요 어머님 전화하실 것 같아서 원래 굽네치킨이 치킨을 이렇게 많이 주나 봐요 이거야 매콤하고 되게 괜찮다 약간 이걸 갈아타야 되겠다 우리 9538님 덕분에 또 좋은 치킨 알았네 이거는 영아님 토요일에 다시 강남에 불타를 보내지 아 근데 저 막 언제?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에 아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깜짝이야 전화 오는 소리 아니야? 아 여보 거구나 누구예요? 아 고양이 이 방에 고양이 있어요 그 새로 구조한 고양이 아직도 제 손을 안 탈라 그래요 영수님이 저 예전에 택시에서 언니 폴댄스 보고 너무 멋져서 반했는데 이번에 필리핀 폴댄스 아 요즘 배우러 다녀요? 폴댄스 너무 좋죠 되게 좋아요 특히 여자들은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하면서 나 약간 여자들 노화 방지 좋다 그러더라고요 홍혜윤님 안녕하세요 홍혜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꾸 오타가 나서 채팅도 생략하고 시청만 할게
아, 오타 나도 저희 알아들을 테니까 좀 가끔이라도 채팅창 남겨주세요. 아, 9월 3일 술 드시니까 기운 폭발. 그래가지고 주책 맞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술을 못 먹겠어, 이제. 하트클로버님 안녕하세요. 아, 지금 술을 안 먹고, 하이볼이 뭐지? 그거잖아. 여보, 저번에 먹은 거. 먹고 하이볼은 한번, 그 먹고 제가 토한 적 있어.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 치킨 먹는다고 제가 한병 남아있는 거 갖고 왔어요. 두희야, 싸우지 마, 고양이랑. 아, 폴댄스, 택시 보셨어요? 그거, 와우. 와, 그때 진짜 열심히 해서 택시에서 잘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안티 댓글이 거의 하나, 99%가 안티가 아니었고, 반대 뭐냐, 선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악플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좋게 봐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이정미님, 자러 가요? 네, 감사해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토요일 날 봬요. 아, 우리 아, 신디님 너무 감사해요. 신디님, 남편 감사합니다. Thank 후원해주셔가지고. you, 캠슨디. Thank you so 정미님, much. 여기 또 영화님이 또 정미님한테 인사해주시고, 서로 너무 감사해요. 테라 맥주, 맞아요. 저도 테라 이거, 저희는 이마트 가면 한 Thank 번에 한 박스 you. 사오는데, 이거 먹고 나서는 그 전에 해외 외국 맥주 먹던 아, 거, 트름을 해버렸네. 요즘에 잘안 먹어. 위스키 근데, 레몬 얼음 토니 워터. 아, 그렇게 해서, 이거 센데? 오늘 수요일인데 벌써부터 달리시네요? 위스키는 저, 맞아요, 잘. 위스키 잠깐만. 먹으면, 아이고. 영신이님, 폴댄스 아이고, 영상. 영신이님, 아, 감사해요.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운동을 또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운동을 쉬었는데 다시 폴댄스 학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신이님, 아, 김신디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댓글로 라이브 방송 힐링이 된다고 해주셨는데, 아, 어, 저희 다 외우고 있네. 제가 힐링이 되거든요 하면서. 이영신님, 저도 미나 씨 따라서 그 폴댄스를 배우러 갔는데,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뭐야? 긴 운동이에요, 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렵긴 한데, 저는 여보는 그나마 잘하던데, 철봉에서? 오랫동안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철봉을 그 정도인 해서. 건데, 아, 진짜. 저도 한번 저기 폴댄스 하려면 그날 좀 이렇게 근력 좀 채워놓고 해야지 안 힘들어요. 아, 진짜 폴댄스는. 영화님 포기하셨어요? 솔직히 줄이 틀면서 운동하는 거죠. 너무 아프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시면 괜찮은데. 제가 그날 그냥 가가지고 와이프가 자꾸 해보라 그래서 한번 해본 건데, 왜? 애기들 영상 봐. 제가 그나마 철봉 같은 거를 잘하는 몸이어서 매달리는 그렇긴, 건 근력이 좀 잘하거든요. 되니까. 근데 그런 근력하고 폴댄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하트클로버님, 저속 막걸리는 좀안 좋더라고. 맥주만 먹다가 진짜 몇년 만에 막걸리 먹었더니 그날 힘들었어요. 막걸리 섞어 먹고, 막걸리 먹다가 맥주 요즘, 먹어서 그런지 숙취가 힘들었어. 그 다음날 좀 살아났지. 어깨 깡패라. 그건 아니고, 저는 원래 철봉 잘해요. 여기 지금 철봉 붙어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여기 문에 철봉 붙여놔가지고. 저는 원래 10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아, 모모님 안 계신가 봐요, 이자스미님. 오늘 모모님 안 계셔. 영화님, 우리 나이 되면 근력 진짜 부족하는데, 미나씨. 영화님도 나이가 40대세요? 아, 나랑은 틀리고, 나 50대 됐으니까. 모모님 안 계시나 봐요. 아니, 우리 고양이. 신디님, 감사합니다. 아, 외국에, 신디님 어디 계속 계세요? 또. 미국에 계신 거예요? 신디님,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외국 분이신가 봐요. 미국 어디 사세요? 자기 목티 입으니까 멋있대요. 아니, 오늘 오랜만에 대면 오디션, 영화 오디션 보러 갔는데, 원래 최근에는 영화 오디션을 다, 오디션은 뉴욕, 대면 와우. 못하고, 아, 뉴욕이구나. 감사합니다. 멋있다. 집에서 이제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오늘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약간 사람 조금 1000명대에서 줄으니까 대면 오디션 했는데, 여보 이제 어땠어요, 오늘?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 어땠는지. 당연히 잘했지. 네, 영화 오디션. 극장용 영화 오디션인데, 당연히 오디션을 잘 봤는데, 난 원래 오디션 항상 잘 봐. 근데 이게 막좀 미치고 막 소리 지르는 건데, 집에서 뭐가 낀다고 그걸 안 하고, 내한테는 안 보여줘요. 왜냐면 나한테는 왜안 보여줘요, 자기? 김신디, 이거, 아! 필미야! 필미야! 모래 비비고 있어. 어떻게 저 뚜껑 닫아놔요. 쟤 목욕시켰는데.
필미 좀 닦이고 올게요. 지금 목욕 시켰는데 필미가 아 너무 이제는 많은 분들이 너무 후원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주셔가지고 저도 무뎌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진짜. 뚜껑 닫아야겠다. 필립 씨는 워낙에 연기 잘하시니까 민아 씨도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둘 다 잘해요. 근데 필립 씨 지금 느꼈는데 연기 쪽은 왜 안 하시는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지금 딱 느낌. 지금 여기 약간 다른 날보다 다운돼 있는 게 오늘 연기하러 갔다 와가지고 약간 기가 아니, 빠져 아니고, 있어. 왜냐면 엄청 소리 지르는 오디션, 미친 역할이었잖아 오늘. 오디션은 항상 많이 보는데 그 이미지가 좀 안 맞나 봐요. 또 유부남인 이미지도 있고 해가지고. 아니 요즘에는 잘생긴 사람은 영화에 잘 안 써. 개성 있는 저가 여보처럼 막 이렇게 저가 뭔가 제 얼굴하고 잘 어울리는 역할을 역할이어야 아이돌이 하는 역할인 건 아이돌들한테 뺏기지 역할을. 그쵸. 여보는 유부남이니까. 저는 유부남인 이미지도 있고. 와이프가 나이 많은 와이프. 저번에도 얘기했지. 김신디님 노래할 때 힘 좀 풀고 해주시면 대박일 듯해요. 아 김신디님 맞아요. 요즘 제가 아 민지님 죄송해요. 굽네치킨입니다. 김신디님 말대로 제가 레슨 받고 있어요. 그 노래 보컬 레슨을 받았는데 최근에 방송을 좀 많이 하면서 제가 그 첫날은 괜찮았는데 이 가면 갈수록 목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신나가지고 이성적으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노래를 해서 그동안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을 많이 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조율 중에 있어가지고 노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딱 건방져지는 순간 이게 건방지는 순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심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말투 들으면 알다시피 제가 힘이 많이 빠졌어요. 목소리에. 여보 오늘 되게 목소리가 되게 뭐라 다운돼 있다?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밝게 한통 올렸어. 저런 멋진 남자랑 사는 민아 언니 너무 부러워. 감사합니다. 목 좀 쉬세요. 필립 씨 경연도 자기 그 작가님이랑 미팅이 다음 주야? 그 노래 경연 다음 주 미팅 화요일 날 미팅 있어요. 노래 최고 내고 노래 최고 감성 감사합니다 전재동님. 이제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아 수현성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현성님 송수현님. 제가 이제 아 나 지금 이거 좀 가까운 게 난 것 같아. 이틀 전까지 그 오디션 때문에 제가 이틀 동안 진짜 머리털 빠지도록 노래 계속 외웠지. 그 대사를 외워가지고 정신이 없다가. 그러니까 지금 벌써 1월 말이에요. 세월 너무 빨라. 꿀과 무 갈아 드세요. 꿀하고 물을 갈아 먹으래. 아 좋은 팁 감사해요 전재도님. 도라지도 좋고 맞아요. 잠깐만 나 좀 먹자 여보야. 이거 진짜 이거 무슨 맛이야 여보 시키는? 이거는 우리 9538님이 굽네치킨 보내주셨는데 맛이 여러 가지일 거 아니야. 이거 되게 몸에 좋은 거 같아요. 인도네시아 프렌 헬로. 인도네시아 프렌 헬로. 슬라마 말람 맞지 슬라마 말람. 밀린 노래하는 목소리 들으면 한이 없는 데서 한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나 요즘에 살림나면 미나 필립님 영상 올라오는데 안티가 안쓰러워. 진짜 언짢은데 감사해요.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아이고. 제가 2002년 데뷔했을 때부터 거의 한 한국 활동하는 5년 정도를 중국 가기 전까지 안티 엄청 많았는데 북한. 지금은 그래도 좋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비일. 생겨서 저는 행복해요. 비일. 좋아요. 전유진님 꿀과무 갈아드시고 전유진님 팬 그분이시구나. 전재도님 아 우리 전유진님이세요? 아니 전재도님. 아 전재도님 전유진이라고 그 중학생인가 아, 그 있는데 미스트롯에 나오는 우리 남편 TV를 많이 못 봐요. 꿀과 무를 갈아 먹어요? 이야 무는 좀 센데 나 무는 좀 매워. 어울릴라나? 무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다. 아 최선아 씨, 민아 씨도 연기 잘하실 때 방송에서 피디님 써주세요 부탁해요. 아유 네, 감사. 저도 연기 배우긴 했는데 수선이님 감사해요. 나이랑 맞지 않은 말투 목소리 때문에 말투 때문에. 아 김신디님 코로나 때문에 잡도 없고 미국 경기 장난 아니에요. 그쵸 신디님. 근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네요. 아, 후원 신디님. 하트클로버님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어떡하지. 영아님 안티가 있다는 거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도 있으니까 너무 개념치 마세요. 미나씨 사랑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좀 좋아지고 그럼요. 있는 추세가 아닌가요? 응? 아, 미국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그러니까 아닌가? 미국 지금 뉴욕은 어때요? 코로나? 아, 심각하겠지. 아마 제일 심각할 거야, 뉴욕이. 그러니까 뉴욕도 심각한가? 사람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아. 그 김신디님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내세요. 절대? 진짜 요즘은 절대 심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미국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는 것 같아. 2,500만이 확진자. 와,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확진자네. 9538님. 감사합니다. 9538님.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얘기하면은 진짜 한두 끝도 없어요.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가지고. 맘대로 못 다녀. 그러니까요. 답답하시겠다. 마스크 끼고 다녀도 위험하잖아. 일본도 7,000대에서 3,000대. 엘리님 안녕하세요. 한국도 심각. 저도 코로나 백주탄지. 아유, 다 백주. 저희도 한 코로나 때문에 방송이 아예 없어졌어요. 저희가 모던 패밀리 나갔던 게 아예 없어지고. 우리 이영신님 어디 갔지? 윤앵두님, 아,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앵두님 반가워요. 앵두님 안녕하세요. 이제야 들어왔네요. 괜찮아요. 우리 신영아님, 아, 이영신님이었구나. 우리 수연송님 또 일본이신가봐요. 아. 일본에서 감사합니다. 아, 영아님 모던 패밀리도 보셨어요? 영아님, 아, 영아님도 일본 살아요? 아닐 텐데. 아니 송수연. 아, 영아님은 일본. 네, 사진 하신. 아, 진짜. 한국에 사신 내 지인이 일본에 있나? 일본 사시는구나. 오늘은 몇 시까지나 가요? 어떻게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저희 방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일본, 미국, 후원 감사드려요. 한국. 아, 영환이 맞아. 파주. 맞다. 그날 얘기하셨잖아. 수연송님 일본 동경. 동경. 아, 그때 괜찮다고 하셨던 그분이죠? 아, 김신디님 모던 패밀리 살림남 아직도 보세요? 유튜브로?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우리 영신님은 도쿄 산다고 그러지 않았나? 하트클로버니 제부 너무 웃겼는데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던 패밀리. 말도 안 돼. 국제 팬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아, 외국 사시는 분들이 또 외로우시니까 한국 그런 뭐 영상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도 유튜브로 많이 나고야. 저도 중국에 있을 때 한국 프로그램이나 한국 거 많이 본 게 외국에 있을수록 또 그립죠. 한국분 여기 얼마나 좋아. 한국분들끼리 대화의 창 있잖아. 아유, 감사해요. 서로 친해지시고. 라디오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친하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지. 아, 자기가 연기든 노래든 둘 중에 하나 올해 안에 잘 되면 라디오 한다 그러면. 아, 아기 친목님 진짜 우간다 사세요? 아니, 아기 친목님 우간다. 우간다 와칸다 포에버. 우간다 사는 거 아니겠지. 아, 거기 컴퓨터 되나? 아, 하긴 되긴 되겠다. 저 도시는 아, 되겠다. 우리 아기 친목님도 아기 친목 너무 귀엽다. 우리 아기로 바꾸자. 절대 아기 없어요. 우리 아기 친목님 우기 우간다 관심 받고 싶어서 해외 산다고 얘기하신 거구나. 여기서 아기치무님 모르시는 분 없을걸? 우리 아기치무님이 저번 주 주말부터 약간 태세가 바뀌셨어. 태세가 바뀌셨어. 오, 45분이나 계셔, 지금. 진짜? 오. 와, 이제. 아, 신디님. 아, 감사합니다. 신디님. 아, 그 댓글 달아줘. 이 댓글 저 본 적 있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너무 감사해요. 아, 그 뉴욕에 계시는, 그치? 아까 꼭 그렇게 후원하시면서 지금 뭐 일도 쫙도 없다고 하시면서 괜찮으세요? 마루초코님 안녕하세요. 일본에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갑자기 많이 들어오셨다. 뭐야, 그럼, 갑자기 엄청 들어오셨네. 메가니님, 오랜만에 메가니님 오셨다. 예전에 안녕하세요. 윤행두님도 알고.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 이거 맛있어요. 메가니님은 항상 들어오셨어. 앵두님 나 원래 마루초코님 그, 안녕. 교촌치킨만 먹었었는데 요거 맛있네. 이거 약간 내가 좋아하는 맛있어요. 약간 그 매콤한 맛도 나고 맛있네. 이건 근데 건강식. 저는
이렇게 건강한 음식 좋아해요. 영신님이 미나 언니 어머님 채널 구독 안 할, 왜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최근 영상 보니까 어머님 피부도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어머니 채널, 엄마 지금 1000명 채우고 싶어가지고 엄마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무식이네 TV. 어머님이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루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영아님이 인사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홍예님. 휘하숨이 이렇게 천재, 친절한 연예인 없죠. 감사합니다. 와. 왜 10시 55분이면 약속의 시간인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킬리님 DJ도 잘할 그럼요. 라디오 이능님 라디오 DJ 잘할 것 같아요. 아 며칠 전에 그 과메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누구 백종원 그 요리사님께서 그때 누가 과메기 보내준다 근데 알았어? 근데 저 토요일날? 과메기 진짜 좋아해요. 토요일날 누가 박성현님 과메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비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때 보내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구독만 하려고 했는데 구독 안 하려고요. 무슨 뜻이에요? 라방 잘못 챙겨봐서 질투나 시간대가 아 김신대님 그럼 지금 아침이죠. 아이고, 미국은 죄송해요. 시간이 안 맞네 진짜. 아이고, 내가 아침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10시에 제일 뭐 일 뭐 퇴근하신 분은 식사하시고 집에 와서 뭐 하고 이제 씻고 주무시기 직전이 제일 편하게 보실 수 있고 또 육아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애들 다 재우고 자기만의 시간이 10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그립도 제가 10시에 하고 이거 유튜브 남편이 하는 유튜브도 10시에 하게 되더라고요. 구독자가 토요일날 74명이 넘었어요. 어디 구독자가 74명이 넘었어요? 실시간? 그쵸, 토요일날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좀 약간 그날 업이 돼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 누구야? 신규나님 안녕하세요. 승원아 안녕. 승원이 왔네. 제 이 친구도 옛날에 가수였는데 지인들이 가수였던 사람. 신규나님이 그 신규나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포켓봇이랑 먹었는데 맛있대요. 아 오늘 왔어요? 너무 늦게 왔네. 신규나님이 그립에서 저희 만나가지고 유튜브까지 와주시고 제가 그래서 너무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립... 아이고 김신디님 감사드려요. 김신디님 감사합니다. 그립에서 처음 아이고, 뵀는데 아이고. 막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끝까지 계셨어, 그쵸? 아이고, 이렇게 후원이 너무 그러니까, 당연시 됐어, 이 채널이. 아유, 영화님도 신규네님 기억하시죠? 그립에서 저희, 저기 뭐지, 같이 영화님도 계셨었고. 아이고. 신규네님, 영화님이 그 영어로, 영어로 YOUNG 하고 A, 영화님. 아니, 과메기를. 0538님도 그때 계셨어요, 신규네님. 과메기를 사서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누가 보내주신다고? 아, 그냥. 아, 김계현님이 얘기하셨구나. 과메기를 만드시는 분이 보내준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받을 텐데. 그니까. 과메기를 굳이. 네, 저 잘 먹긴 잘 먹어요. 과메기 먹방 해봐요. 저 과메기 진짜 잘 먹어요. 저는 못 먹어요. 안 먹어봐서. 과메기는 그 쫀득쫀득하고 그 생선 비린 맛이 전 되게 좋아요. 그 냄새. 홍어는 제가 못 먹는데 과메기는 괜찮더라고요. 윤행두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서 호명해 주시면 좋아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신규네님 금요일날 오실 거예요? 아 영아님이랑 만나자고. 영신님 구독 많아요. 했는데 치시려던 게 이영신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말하시면 돼요. 나 이거 이영신님이 김혜님 그 도시락 오늘 너무 늦게 왔죠? 괜찮았어요? 기다리시느라 혼났겠다. 힘들으셨겠다. 맛있어요? 야 우리 진짜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참 와 바쁘실 텐데 이거 오신 분들 자주 계속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맞아요. 콜라겐 찾고 있었어. 저 지금 그 조여정 콜라겐 내일 모레 방송할 거 공부 중인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려고요. 왜냐면 제가 6개를 협찬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먹다 보니까 3개밖에 못 먹는데 이번에 홈쇼핑보다 훨씬 싸게 나와가지고 아계친부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와 너무 감사해요 아계친부님. 아니 위에 저분 아니, 뭐 우리, 하시는 분인지 참 궁금하다. 아니 우리 너무 이 방이 내 주변에 아 진짜 우리 방이 좀 변한 것 같아 컨셉이. 아니 너무 이렇게 여보가 이거 후원 열어놔서 그래.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이 후원 받으면서 노래 이 채널을 노래해주면서 쇼잉짱님 안녕 라이브 컨셉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 치킨 먹으려고 잠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맞아요. 실망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힘을 내서 다시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엄청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영상 뷰가 너무 안 나오니까 저희도 힘이 안 나서 계속 못 하다가 여러분 덕분에 영환이 클로버님, 아개치무늬 9538님, 뭐 새로 오신 신규네님, 윤앵두님, 수행자님 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죠. 김정민님 이런 분들 맨 자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저희가 지금 구독자 많이 안 늘고 뷰안 나와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속세 음식 느낌이 뭔가요, 신규네님? 좋다는 뜻인가요? 수양자님. 속세 음식 느낌은 맛있는 막 이렇게 아, 반찬에다가 속세 음식. 몸에 안 좋은 살 빼고 계시나 야, 보다. 너 싸움 걸지 마. 냉동실에 다이어트 도시락 야, 싸움 걸지 많아서 마. 편하게 기다렸어요. 친목님, 오늘 집 돌아가 포켓 볼게요, 내일을 도시락이 위해. 제일 이게 그냥 먹는 거, 그럼 되게 맛있다는 느낌이네. 우리 지금 고양이들 합사하고 아기 운동을 친목님,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니. 또 와가지고 홍보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아기 친목님은 다음, 이번 주 진짜. 토요일 날 재밌게 놀아드릴게요. 지금 오늘 여보 안녕히 약간 다운됐어, 주무세요. 그쵸? 오늘 오디션 망쳤어? 이렇게 다운됐어? 아니요. 아니야, 잘했어? 잘했겠지, 연기 잘하니까. 네잎클로버님, 안녕하세요. 저분도 아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잎클로버님. 하트클로버님 동생인가요? 그럼. 구독이 좋아. 뭐야? 이름이 구독이 좋아. 구독 누르 구독이 좋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이 좋아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구독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요즘에 실방 자주 하면서 구독자가 한 100명은 누른 것 같아. 그래서 저 남편이 너무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립도 같이 하니까. 그립하니까 좋은 게 유튜브 구독자가 또 늘더라고. 진짜로. 그립은 금요일날 제가 그립 방송하는데 뭐 물건 안 사시셔도 놀러 오세요. 오시면 좀그 그립에는 이렇게 랜덤으로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뭐지?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생방 때한 4,000명 넘게 오고 지금 제 방까지 한 7,500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오시면 훨씬 좀 분위기 업되고 재밌을 거예요. 평균 시청자가 20명이 넘었어, 내가 봤을 때. 50명 언제? 지금. 그날? 원래 한 30대, 아직 50명. 30명대였는데 50명으로 늘은 것 같아. 라이브 스톰 좋아요? 지금 여보 이거 한번 맞아요, 저거 이거 9388님. 끊고 다시 올라 왜냐면 이게 한번 끊는 이유는 이대로 우리가 그 뭐지? 유튜브에 업로드 하려고 그러고 이제 노래가 들어가면 업로드 하면 다음에 또 했던 노래 또 하기 그래가지고 이대로 업로드하고 지금 바로 다시 들어올게요. 그거 어때? 왜 지금 그렇게 해야 돼? 그 여보 약간 음악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핫도콜라 언니, 인도네시아 여행 영상 끊겨서 아쉬워요. 김정빈님 그립은 어플 다운하셔야 돼요. 나도 어플. 인도네시아 핫도콜라 언니, 인도네시아 사세요? 영상이 끊겨? 무슨 영상이 끊겨? 인도네시아 여행 영상이 끊겨서 아쉽죠. 우리 거아 그거 끊겼어요? 아 인도네시아 여행 간거 영상 올리다가 자칼레타. 말아서? 그거 9388님 올리는 거. 콜라겐 그거 50% 가격 세일인데 한 병이 얼마였고요? 원래 한 병에 59,000원인데 약국이랑 백화점에서는 그리고 그 뭐지? CJ 홈쇼핑이랑 홈쇼핑 네 군데서 한 거보다도 한25% 가까이 싼거 같더라고요. 그때는 13병을 사야만 한 병당 3만 원 꼴이었는데 와. 내일 모레 하는 거는 두 병에 55,000원에 쇼핑백에 그다음 텀블러도 줘요. 조그만 텀블러랑 약통이랑 일본산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아이고 영신님 저도 촌놈이에요. 그건 아니 그립 다운 받아야 그립이 되는데 그 어플이에요. 근데 그립이 좋은 게 뭐냐면요. GRIP 그립 이렇게 쓰시면 그냥 한글로 써도 돼요. 한국말로 그립 아니야. 왜냐면 일본 어플을 쓰고 그치. 계실 거니까 GRIP. 영어로 GRIP 해서 그립 치시면 그 커머스 이게 물건 재범님이 파는 어플이에요. 안녕하세요. 알람 울릴 거예요. 저희가 팔로우 해주셨으면 아마 알람이 울릴 거예요. 금요일날 밤 10시인데 그립은 그냥 그 어플에서 그립을 쓰시면 거기 연예인분들이 또 그렇고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그립을 다운하셔서 거기서 바로 이렇게 물건을 팔 수도 있는데 연예인분들이 약간 홈쇼핑이나 이런 데 유명한 물건을 홈쇼핑보다도 한20% 이상 공주마눅님 저렴한 안녕하세요. 가격으로 해서 그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뉴욕에서 오셨대. 안녕하세요, 신디님도 공주마눅님. 뉴욕에 사신다는데요? 뉴욕에 사시는 분이 두 그치. 분이 들어오셨네요. 외국에서도 구매 가능, 외국에는 배달이 배송이 되나 쇼행짱님, 모르겠어요. 이게 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이
콜라겐은 해외 배송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날 한번 그 그립에 놀러 와서 한번 여쭤보세요. 업체에서 해외로 보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분 가족분들이 한국 계시면 그 해외 배송은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업체분들이 아마 해외 배송은 안 할 걸로 알고 있어요. 9538님 그립의 가격 벌써 떴나요? 가격도 가격이고 이제 곧 구정이니까 그 등록이 텀블러랑 세트로 주는데 진짜 두 병에 한 병에 59,000원인데 두 병에 55,000원. 근데 홈쇼핑은 그거보다 조금 싸긴 한데 Hello. 그래도 그립보다는 20-30% 비싼 것 같더라고요. 오겐키 데스까? 금요일 10시 맞아요. 사요나라 오겐키 데스까? 수연송님 그립 설명 감사. 그립이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이렇게 팬을 늘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놀러 와주시면 물건 안 사셔도 제품 안 사셔도 그냥 재밌게 놀고 거기서 팬분들하고 친해져서 또 유튜브로 와주시고 또 유튜브 팬들 그립 와주셔서 그냥 이렇게 소통하는 게 좋으니까 놀러 와주세요. 진짜로 그립은 저 혼자 하는 건데 남편이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팔로우 300명씩 늘 때마다 와서 노래해주고 이 유튜브는 남편 건데 제가 이제 오늘은 원래 같이 안 하고 남편 노래방송인데 이제 굽네치킨 9538님이 선물해주신 굽네치킨 먹느라 지금 하다가 지금 한 시간째 같이 있네. 아 영신 이영신님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왜 해외 계시면 구매 못 하는데 그냥 놀러 오셔서 우리 거의 와, 놀아요. 유튜브 저희 구독자 구독자님도 영아님 9538님 모모님 또 신규네님 그립에서 처음 뵀는데 그 분들이 막 하트를 열심히 눌러주셔서 제가 그립에 있는 연예인 중에 하트 제일 많이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3-4만 하트인데 저는 11만 하트를 받았어요. 하트 11만은 진짜 오셔서 대박이지. 하트 눌러주시고 댓글만 달아줘도 제가 너무 힘이 돼요. 저 일본말은 뭘까? 일본말? 아까 가오루님 계셨었는데 나갔어. 아리가또. 여보가 얘기 안 할까? 알약이에요. 알약.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먹기가 되게 편하고 그 제품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밤에 새알 먹는 게 제일 일반 그 사람들이 먹었을 때 제일 아침에 되게 틀리다 그러더라고요. 공주만홍님 13살 연상 커플이요? 연태만님 안녕하세요. 와. 제가 그립이라고 쇼핑 연상 연하 커플이에요. 커머스 그거를 지금 시작을 데스. 했는데 오겐키 데스까? 겐키 데스.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구매하신 다음에 맛있다 그런 거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리가또. 그립 방송 재밌었죠. 한 병에 한 달분 한 달분 맞아요. 한 병에 한 달분. 한 병에 한 달분인데 24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용량이 있더라고요. 그치 거의 한 달치지. 그립 바로 설치 윤행도님. 저 앵도님 오시면 만약에 그 뭐지 아이디가 틀리면 저 윤행도예요 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딱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할게요. 그때 그립 들어오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분들 중에 마카롱 선물 받으셨잖아요. 신비님 진정성 오지는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카롱 이벤트로 그립에서 받으신 분 오늘 드셔보셨나요? 저 그거 안 먹어봐가지고 궁금해요. 맛있나? 집사님 강제 집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품 잘 받으셨죠? 맞네. 토로스 해외 배송업체로 주문하면 거기서 그 배달 대행을 해주나 봐요. 그래요? 근데 그 냉동식품은 힘든데 뭐 콜라겐은 괜찮겠다. 콜라겐은 괜찮죠. 냉동식품은 받으시면 갖다 녹으면 큰일 나는데. 그게 해외로 가게 안 가겠네. 집사님 감자 캐고 오셨어요? 사료랑 간식 받아. 저 더 많이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예. 이번에 그 사료만 보내드려요. 사료하고 간식 하나만 보내드려서 사료 두 개 큰 거지 여보. 큰 걸로 보내드렸어. 큰 걸로 또 기회 되면 마카롱 안 왔어요? 보내드릴게요. 9538님한테 우리 CD 보냈잖아. 아닌가? 9538 사인? 9538님 저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주소 하나만 날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배송하는 게 아니라 마카롱 하루 늦게 와요? 우리가 배송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배송하니까. 근데 왜 배송료 많이 나오게 같이 안 주지? 이번엔 굽네치킨입니다. 따로 와요. 그래? 보험 교수님 안녕하세요. 굽네치킨. 저 지금 눈썹이랑 여기 눈에 라인만 살짝 그려가지고 얼굴이 콜라겐 먹고 만약에 진짜 4주부터 피부가
딱 느껴진다고 제 지인이 그거 먹는 사람이 얘기해 줬는데 국내 치킨 먹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4주 먹어보고 괜찮으면 계속 다음에 또 하자고 할게요. 다음에. 내가 진짜 이거를 아직은 열흘밖에 아니 금요일까지 일주일밖에 못 먹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해드려서 콜라겐 효과는 근데 이제 일단은 보면 제일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엄청 좋은 거니까 두 분 주량은 저희 뭐 맥주 한 3병? 오늘 메이크업 안 했는데 하트클로버님 누구? 나? 여보? 저 오늘 아 자기? 오늘 메이크업 많이 안 했어 피부만 살짝? 거의 안 했어요 거의 메이크업. 안 했어 다 지워졌지 아까 1시에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장모님 들어오셨다 아 어디? 아 엄마 보험 교수님 엄마는 아, 항상 우리 로즈마리님 아 로즈마리님 안녕하세요 와 우리 여기 무슨 항상 모임 같아 다 너무 반가워요 오늘 지금 딱 11시니까 어박지비님 무슨 치킨인가요? 어 처음 봬요 어박지비님 안녕하세요 교촌 치킨 여박 먹어요 여박치킨 교촌 아니에요 굽네예요 생각을 하고 얘기해 굽네 치킨 굽네 치킨이에요 나 교촌이라고 그랬어? 아 굽네 치킨이에요 굽네 치킨인데 굽네 일반 치킨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치킨 약간 근데 우리 치즈, 이거 9538님한테 이거 맛있어 쿠폰 선물 받은 거라 제가 무슨 치킨 먹는지 모르겠어 9538님이 정해주셔 메뉴 정해주신 거지 이거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9538님 어 신규네님 맞아요 근데 이 맛이 그냥 양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일반은 아니야 프링글스 맛이 좀 있는 것 같고 와 여기 서로 인사 보험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 지금 씻고 이것저것 바르고 아직 콜라겐 효과는 아니 근데 제가 에버 콜라겐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다 먹고 딱 떨어질 쯤에 지금 또 조여정 콜라겐이 들어왔는데 조여정 씨 콜라겐과 에버 콜라겐 김사랑 씨 콜라겐만 식약처의 식품 인증을 아 뭐지 식약처의 그 인증을 받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중국 예술문화 기행의 세계는 뭔가요? 보험 교수님 그래서 그거 두 개가 섞여가지고 그런지 피부가 조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감자 캐셨어요 우리 항상 감자 캐 이 시간대면 12시쯤 되면 그러니까 감자를 밤에 감자가 계셔서. 맛있게 캐지나? 나도 맥주 한잔 먹을까? 하나 그거 먹어 먹고 나서 여기 한 아니면 콜라를 먹어 잠깐만 영아님 안녕하세요 여보 이제 음악 조금 진행해야죠 이따가, 조금 이따가 노래 부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딱 잠깐 끊었다가 유튜브 자동 그럴까? 여러분들 그 먹방은 여기 막방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뭐지 영상을 다시 한번 킬게요 라이브 방송을 껐다가 다시 한번 킬게요 왜냐면 이제부터 노래를 해야 되니까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이거 영상 방송 끄고 다시 한번 킬게요 다시 들어와 주세요.